자, 서상윤 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좀 앞서서 좀 저는 지수를 봤더니 지수는 괜찮다 싶었더니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또 컸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그런 흐름을 좀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쫙 끌어올라갔다가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다시 쏟아졌고 하락을 하다가 반등 주는.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상승했던 요인은 결국은 달러 환율이 온건하게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워낙 강세.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좀 긍정적이었죠. 투자 심리를 긍정적이었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다음에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매수 좀 유입되면서.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축소했었거든요. 그런 요인들은 이미 우리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줬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반발매수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해서 메모리 추려되면서 대체적으로 좀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을 주도했어요. 낙폭을 1% 2% 가까이 하락하던 그 반도체 업종들이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증시가 보면 이랬습니다. 상해 종합이 지금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을 하다가 그장 마감을 앞 오전장 마감을 앞두고 탁 치고 올라가면서 플러스 되고 지금 오후장 되면서 더 플러스 됐어요. 심천 종합은 2.3% 똑같이 움직이고.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전자장치, 전자정보, 반도체 뭐 이런 애들이 업종 지수로 한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5%요? 4.3에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IT 업종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5G 스마트폰 관련돼가지고 중국발 그쪽으로 해가지고 샤오미를 하웨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발표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오늘 또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위주.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자국 내 반도체 굴기를 좀더 확대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갔죠. 그게 경기 부양책일까요? 경기 부양책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기 부양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수 부양? 그쵸. 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는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결국은 IT IT, 쪽이거든요. 네. IT 쪽이 최근 들어서 하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떻게 끝날지, 계속 진행이 될지 또는 타결을 볼지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증시만 놓고 보면 대체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요인들은 IT 업종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던 거. 이거 좀 의미심장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IT 중심의 강세, 중국 쪽에서 나왔고요. 이것을 받아서 우리 쪽에서도 동시효과 상황, 삼성전자 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이렇게 크지 않고 66,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